저희 MBTI는 ARMY죠. 저희 MBTI는 ARMY죠. Army. 빨빨빨빨. ARMY. 오케이, 한 칸 했다. 잘한다.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. 그러니까.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. 별 생각 없는데? 아니 그러니까, 이건 어때? 자 잠시만. 나도 야, 한 사람씩 얘기해 보자. 정국아, 너 뭐 응? 어떻게 생각해? 그래, 일단 한 사람씩 짧게 얘기해. 그래. 떼좀 안 되죠? 자 오케이. 자 휴가. 나 별 생각이 없어. 떼줘도 된다. 어떻게 해야 돼? 형이 제 애인이에요. 형이 이렇게 떼줬어. 그러면 나도 떼줘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 애인이 떼준 게 아니라 내 애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는데 아, 친구, 애인 거를 친구가 떼고?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어 아니야 아니야 친구가 못 떼고 있는데 내 애인이 떼준 거야. 아니에요 어? 그게 그거야. 아 내 애인이 떼줬다. 그게 그거지. 아 그럼 너 별 생각 없어. 밥 먹고 있는데 그게 아, 눈에 보이나? 킹,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어.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. 킹 받지. 아, 왜 받아? 이걸 보면서 인류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있지 않을까?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시그널 막 야, 그냥 이렇게 떼주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떼주면서 뭔가 둘이 막 뭔가 이어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서 약간 시간을 잡았어 이렇게 떼주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넘었지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수 있는 거지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. 그걸 괜찮냐? 입에 넣은 낯짝으로 나왔겠니? 아 잠깐만.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?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.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. 아니,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. 왜? 안 돼. 왜 안 돼? 왜 찢었어? 안 돼. 왜 안 돼? 면을 퍼주는 거야. 그건 괜찮아. 면을 퍼준 게. 그건 괜찮은데 떠주는 거야. 근데 깻잎은 묘하다. 아 그건 괜찮은데 왜 깻잎은 왜? 깻잎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. 왜 손을 맞히고? 눈도 맞히고. 그러다가 집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야. 아니 그때 좋은데 결혼을 왜?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저기. 아니 잠깐만. 깻잎으로 결혼까지. 야 우리 제이 얘기 좀. 그래 제이 해봐.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래 아 그니까 남의 여러분 또 심쿵했다 예, 예, 그렇죠 아... 난리 났다 어 나 안 돼 안 돼 떼줄 수도 있지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어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생선 살 생선살도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걸 왜 까줘 난 새우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까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아니, 정도도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새우 껍질째 먹어 저는 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우 껍질 정도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자 우리 예를 들어보자 아 왜냐면 새우 껍질은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굳이 막 거기 모여 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?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니까. 그러니까. 야, 형, 너도 봐봐요. 상황아, 너무... 나 저 애인이면 나 먹으면 되게 과몰입하네. 되잖아. 자, 이거 쟤를 그러니까, 먹여줘. 그러니까.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? 너 상관없어. 난 자, 윤기 형. 나도 상관없지. 자, 형 애인이랑 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데이서 밥을 먹었어요. 형의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. 근데 젓가락이랑 다. 뭐 어때? 뭔 상관? 아 얘는 젓가락 야 그럼이야 우리 먹던 거냐 어떻게 먹냐 너?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해? 아 그러니까 국은 태형이가, 괜찮아 태형... 국은 괜찮은데 새우 껍질 까주면 안 되지 새우 껍질 안 되지 야, 야, 아니 봐봐 아니 야 저기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래 새우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주고 있어 네가 김남준이야? 야 진짜 상식선을 생각해보자 이 나이 먹도록 깻잎 못 떼고 그래 새우 못 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까주는 거는 좀 그렇다 나도 아, 여러 명한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여러분, 거 아니야?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? 생각했어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?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? 아니 술 따라주는 거 할 수 있어 괜찮지 술은 비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해주잖아 이렇게.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야 뭔 차이야 그냥 다 아니 술 따라주는 건 문화잖아 아 근데 맞아 저것도 문화잖아 야, 깻잎 한국에만 있는 문화잖아 깻잎 아니 저도 아니, 듣다 보니까 열받네 문화가 아니지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깻잎을 왜 굳이 떼줘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떼줘 술은 비워져 있으니까 내 것도 따르고 제 것도 따르고 하는 거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그러니까.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 다 겪어봐야 돼요. 한번 겪어볼게요, 한번 내가. 절대 안 되지. 나도 한번 겪어볼게. 제가 봤을 때 이 논쟁이 결판이 날라면 직접 한 번씩 다들 겪어봐야 돼. 그러니까. 아, 응. 저희 MBTI는 ARMY죠. Army. 빨빨빨빨. ARMY. 오케이, 한 칸 했다. 잘한다.